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CJ제일제당,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성창기업지주, 현대차, 일진홀딩스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대상, BH, 현대차, 일진홀딩스, 효성TNC, 덕산하이메탈까지 올렸고요. 매일경제TV는 일진다이아, KG케미칼, 이오플로우, 그리고 LNF, 에코프로 HN, MH 에탄올, 일진전기, 휴맥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계속해서 MTN으로 넘어갑니다. JC 케미칼, 파미셀, 원익 P&E, 롯데정밀화학, 진시스템, 덴티움, 포스코 인터내셔널, 넵튠까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관심주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오늘 주초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징을 좀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그 항공 우주 테마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좀 관심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단기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 하락이냐에 난 길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예. 어쨌든 이제 대부분 언론사들 단기 조정에 염두에 놓고 좀 눈목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의 관심은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런 시점이겠네요. 중간에서.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사람들은 조금은 어쨌든 조정이 나올 때는 또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분석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뭐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좀 시장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오뚜기가 한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좀 했죠. 네, 올렸습니다. 뭐 마음은 아프지만. 네, 이러한 가격 인상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 곡물가 상승은 저는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는 상승 추세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인플레 시대라는 것이 뭐 한두 달 얘기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음식 업종군들은 계속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 혹은 기대감들이 상존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뭐 이번 주 지난다고 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뭐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뭐 HMR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 짧은 시간 늘어난 게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 하겠지만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가 지금 연말 정도가 되면 뭐 버블 트랩이든 뭐든 뭐 해외 여행도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수급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날도 2%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라든지 수급 그런 것들이 좀 확인시켜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나온다라면 CJ제일제당이 지난 5월 달 상당히 좋은 기세로 상승을 했다가 한두 달 정도 좀 쉬어가고 있다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 흐름 좋지 않습니다만 2%대 상승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음식료업을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고 호실적 전망된다 이런 좋은 리포트들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장에서 어쨌든 CJ제일제당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화학업황 관련해서는 여전히 나쁘진 않죠. 예. 하반기에도 좀 약간의 뭐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소비 관련된 화학 제품이 아니라 산업재 이런 부분들 관련된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뭐 경기 회복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주택 건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염소 부분 견조한 수요를 지속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룰로스 부분도 저는 물류 비용 감소라든지 원자재
원자재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논의가 좀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자체 화학 업황이 피크일 수도 있다. 2분기까지 혹은 3분기까지가. 그럼 그 다음에 좀 꺾이지 않겠냐 하겠지만 롯데 정밀화학 같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업황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 약간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눌리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것은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본다라면 뭐 7만 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좀 매수 관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케미컬 부문이었나요? 좀 호실적도 지금 전망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2% 눌림목 구간입니다. 75,200원이지만 7만 원 선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뭐 7만 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전까지 매수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까지 두 번째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KG 케미칼을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뭐 KG 케미칼이 여러 사업 부분을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화학 부문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KG 케미칼도 뭐 시멘트라든지 이와 관련된 화학 제품을 관련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건설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료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에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요. 덥기 전에 또 비도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게 이런 식물들이 그전처럼 뭐랄까 좀 잘 자라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의 뭐 비료라든지 이런 관련 화학 제품 사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전 나쁘지 않다. 비료 부문 사업도 안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솔직히 KG 케미칼은 화학 업체인데 지금 계속 시장을 주목하는 것은 2차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 사업 부분이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도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라 보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정도의 각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KG그룹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동케이지 동부제철이든 뭐 KG가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최근에 KG가 인수한 사업 부분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자회사 이런 부분들 지주사 관련돼서 모멘텀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튀었다가 그러니까 튀었다는 뜻은 6월달 한번 주가가 튀었다가 다시 이런 상승 추세대로 예. 다시 회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부담 없이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조정력이 나왔는데 다시금 좀 상승력을 나타내려는 지금 그 구간이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뭐 높은 급등락을 보여준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좋거든요. 그러면 네. 한번 튀었다가 크게 가나보다 하지만 다시 눌리면서 기존의 상승 추세로 계속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약 1년 넘게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저는 지난 뭐 작년 8월달, 올 1월, 2월달, 6월달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기존의 상승 추세대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꾸준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케미칼 이야기 들어봤네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대표님 관심주는 어떤 걸 좀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지난주에도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 것은 약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예. 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라는 게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쉽게 꺾인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 연말 내년까지는
워낙에 현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해서의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뭐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사업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상사주들은 계속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은 기존에 계약을 해놓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캐서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은 더, 그러니까 원가는 그대로고 수익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상사주 대비해서 못 갔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미얀마 소요 사태,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미지 타격, 예. 그리고 뭐 실적 감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인데,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연가스라 이런 도시가스든 이런 가스를 포스코 인터내셔널 안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결국엔 소비는 그런 거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오히려 유가가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이런 천연가스도 계속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핵심 부품 구동 모터 코어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자체가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뭐 배터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통일화된 어떤 사업을 좀 전 그룹사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한 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 금요일 뭐 오늘 같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아직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면 2만 3천 원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상당히 돌파가 된다라면 27,000원대까지 목표가 충분히 열려 있다. 다만 저는 이번 조정이 의외로 8월 중순까지 좀 나올 수도 있다. 심하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21,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여전히 유지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단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재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혼조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또 매수는 지금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매수는 지금도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23,350원 지금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또 목표가는 27,000원 선으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